너 약 아까 먹었지? 그거 잠깐만. 더 많이 보면은 병원에 꼭 가야 돼 이거. 네. 미안 고등학교에 걸어다니는 주치 고관 선생님입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 건강을 책임져주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건실 앞은 학생들로 문전성시입니다. 보건실은 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부재중일 때 잠가둬야 합니다. 쉬는 시간을 절반을 쓰고도 학생들은 기어코 보건실에 들어가고야 합니다. 쉬는 시간을 전부 투자하면서 학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거기에 엄마 최규영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등교한 지 2시간쯤 지난 오전, 전교생 600명의 건강 살핌이 보건교사 최규영 선생님의 바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선생님은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합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다가 깨졌어요. 깨진 사람도 있죠? 깨진 사람들한테는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은 완전, 아,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오늘 주제는 사랑과 이별.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성적인 청소년기 연애는 더더욱 그렇죠. 선생님은 주제에 따라 정보가 필요한 주제는 강의식으로, 그 외 이성교제 같은 가치를 생각하는 문제는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식으로 수업합니다. 선생님 얘기보다 친구들의 얘기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더 솔깃하게 와닿는 게 청소년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래의 중요성이에요. 자, 우리의 호프 윤정이가 나왔어요. 토론을 거쳐 공동 의견이 만들어지면 모든 별로 발표를 시킵니다. 네. 꽃이 뭐가 꽃이에요? 네? 필이 꽃이에요? 뭔가 꽃이. 아, 바로 뭔가 꽃이. 그리고 필이 나이 좋아요. 필이 와요, 예. 좋은 거는 나한테 내가 선물을 받고, 힘들었던 거는 돈이고, 그리고 또 내 할 일을 못하고, 서로 안 맞아서 싸우게 되고. 네. 그리고 맞아요. 만나면서 힘들 때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서로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해결했고요. 만날 때 데이트 비용은 누가 냈냐면 그건 당연히 남자예요. 그리고 가끔 네. 여자가 돈 있으면 내고요. 예. 상대방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아 베이비? 베이비 사랑한다. 너가 제일 이뻐. 네가 제일 이뻐. 해보고 싶어. 알았어, 쓰고 있어. 자, 재밌었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라는 게 늘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깨지잖아, 그치? 자,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별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자, 이별. 자, 마지막 이별조예요. 헤어지게 된 이유는 너무 질려서 다른 사람 생겨서 나아져서 생각이 안 맞아서 콩깍지가 벗겨져서 헤어졌을 때 기분이나 감정이 어땠는지 슬프다, 복수했습니다, 속 시원하다, 헤어지는 방법, 사랑이 먼저 식은 사람의 문자나 만나자는 말이 없고요. 헤어진 후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나만의 공부 시간이 증가하고 그리고 우울한 시간이 증가하고 공부 시간이 더 증가한다. 상대방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질린다, 다른 이성 만나, 헤어져, 나랑 안 맞는다. 예. 수고하셨어요. 모든 별로 공동 의견을 발표한 다음 수업 막바지엔 개인 활동지를 씁니다. 주제에 대해 경험담을 쓰거나 경험이 없더라도 나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겠다,
친구들은 이렇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생각을 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또래의 그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돌아서서 보니까 난 또 아닌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지를 제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아, 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중에 내가 얘랑 상담할 때는 이런 면을 중점으로 얘기하겠다. 이런 힌트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 활동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들이 낸 활동지는 곧바로 데이터 작업을 거쳐 수업 자료로 활용합니다. 현재 학생들의 생각을 종합해 만든 생생한 자료로 재편생하는 거죠. 서로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학생들의 생각을 여학생이 알게 하고 여학생들은 남학생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서도 이렇게 늘 만나면서 이런 진지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예절이라고나 할까? 그런 거를 터놓고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많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거든요. 보건 과목은 지난해 정규 과목으로 신설됐습니다. 아직은 선택 과목이라 미양고에서는 2학년 한 반이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합니다. 수능 필수 과목 중에서도 한두 과목은 포기하는 대한민국 고교생들이 교양 과목을 듣는다는 건 어쩌면 비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이성교제나 사랑과 같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학생들은 그만 보건 과목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국영수 배우기도 바쁘고 우리는 뭐 보건이 솔직히 수능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